영화 해피 뉴 이어로 여러분을 찾아뵙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지민 씨.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한지민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와! 크리스마스 선물이 이렇게 사람으로 변하여 찾아왔습니다. 서울여대 공공학번입니다. 4213. 학생 식당에서 식판 들고 오는 눈이 왕방울만한 여신을 보고는 왜 저런 사람이 여대에 있을까 하며 안타깝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한지민 씨였어요. 진짜 이뻤어요. 질투도 못할 만큼. 와, 너무 반갑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저도 졸업한 지 꽤 됐더라고요. 몇 년, 몇 학번이에요? 저 02학번이었어요. 아, 그러면 2년 선배시네요. 그러니까요. 졸업한 지 거의 이제 20년이 다 되거든. 계산하고 싶지 않아요. 모르고 싶어요. 네, 선배님한테 인사 한번 하시죠. 아, 그러니까 저한테는 잘 모르는 어떤 그 하루의 그 순간을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좀 기억에 남을 만한 추억이 된다라는 게 참 이렇게 배우로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어느 날 이렇게 마주치는 누군가에게도 좀 반갑게 인사해 드리고 싶은데 촬영할 때는 또 제가 인사를 못 드린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사진도 못 찍어드리고 그럴 때 좀 아쉽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기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지민 언니 오랜 팬인데 예전에 정말 우연히 뉴욕 소 한복판에서 지민 언니가 먼저 저를 알아보시고 인사해 주셨어요. 길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팬을 알아본 것도 신기하고 인사해 주신 것도 감사해 평생 소중한 선물 같은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황현정 씨. 저랑 가까운 그래도 오래 얼굴을 봤던 팬이에요. 근데 정말 제가 이렇게 횡단보도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그 친구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너무 반가워서 현정아 이랬어요. 사과 팬한테. 너무 깜짝 놀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너무 반가웠었죠. 어떻게 이렇게 뉴욕에서 세상이 넓은데. 그러니까.